설명서. 설명서를 봐야 되고? 설명서는 봐야지. 설명서는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. 비비전사잖아. 원래는 초급자가 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. 근데 초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보통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립을 하거든.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1부터 여기 끝나갈 때 9까지 그냥 하나하나 조립하는 게 맞아. 자, 간단하게 알려줄게. 자, 설명서를 먼저 볼게.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설명이 있는 거고. 자, B-1이잖아. 이건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야. 스티커 줘봐. 스티커 줘보면 녹색. 여기 녹색 이렇게 돼 있잖아. 이거를 B1이잖아. 여기 보면은 파츠마다 A, B, C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. A, A1, A2, B1. 이거는 안 써있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파츠 B1에 있는 이 파츠 B라고 써있지? 1번이라고 써있잖아. 이게 이 파츠라는 얘기야. 요걸 떼내. 이걸 떼낼 때는 최대한 니퍼를 깊게 넣어가지고 이 잔여물이 안 남게 딱 잘라줘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걸 잘라준 다음에 보면 이렇게 파츠에 잔여물이 좀 남지. 요거를 니퍼로는 잘 안 잘려. 그래서 아트 나이프가 필요하다 그런 거야. 이거 아트 나이프로 이렇게 잘라주는데. 커터 컬러는 안 돼? 응? 커터 칼. 커터 컬러면 안 되지. 왜? 망가지지. 이거는 아트 나이프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할게. 찍고 붙이고 가면 안 돼? 응? 붙여줄게. 한번 붙여봐. 상태에서 B4. B4? B4. 내가 찾아볼래. 돼. B4. 두 개? 근데 어차피 또 쓸 거니까 두 개 다 잘라주는 게 좋지. 두 개 다 잘라줘. 파츠를 잘 잘라야 돼. 역시 아트 나이프가 없으면 안 돼. 이쁘지가 않아. 아트 나이프는 문방구에서 싼 거 사면은 얼마 안 하니까. 이렇게 해서 요 홈에다 넣어줘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. 그러면은 얘가 얘인 거지? 이게 이건 거야. 그러면 요것도 하나 더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지? 보통은 붙여. 딱 맞췄어? 이 두 개가 완성됐으면 이 얼굴을 만들어 줄 거야. 체크는 안 해줘도 돼? 응? 하면서? 응, 체크는 안 해도 돼. A2, A2에 16, A1에 13. A2에 16. 그리고 B에 10번. 다 잘라는 거 시작해야 되는 거야? 필요한 파츠들은 딱 보고 지금 조립하는 순서에 필요한 파츠를 먼저 잘라두고 쓰는 게 좋아.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딱 맞지? 눈을 붙여줘. 이 눈 붙이는 게 눈. 제일 중요해. 건담은. 아, 그래? 눈이 핵심이야. 이거 삐꼬로 붙이면 안 돼. 자, 잘 붙여줘야 돼. 각 잘 맞춰야 돼. 이게 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. 자, 얼굴에다가 요걸 조립해 주는 건데 이 홈 있지? 대충 요거 그림만 봐도 알아.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줘. 그리고 요거 하나를 끼게 되면 어차피 나머지는 아구가 딱딱 들어맞거든?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을 해주면 자, 얼굴이 완성됐어. 얘는 왜 안 넣었어? 이거는 안 넣는 거야. 이제 넣을 거야. 이제 뿔이 밑에 바로 있잖아. 뿔은 B에 9, A, A1에 2. B에 9가 여기 있네. A1에 9, 2? 자, 똑같이 한번 붙여봐.
요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야. 내가 또 예쁘게 붙여주겠어. 보통 처음 하면 힘들어. 요거 파츠를 미리 잘라놓게 그럼 저기 하는 동안. 자 보자 2번 파츠 A 예. 따란. 이런 식으로 뿔을 맞추면 거기 들어갔어. 딱 해서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살짝 올려줘. 자 이제 머리 완성. 머리 완성.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기용이니까